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1900년대 활약한 영국의 근대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단편 소설 유산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50살에 이르렀음에도 아직 준수하고 출중한 성씨가 길버트 글랜든 씨, 그리고 아무런 삶의 어려움이 없어 보이며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 안젤라.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차사고로 죽게 되는데요. 남편에게 남긴 유일한 그녀의 유산인 일기장에는 지금껏 남편이 몰랐던 그녀의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안젤라에게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유산 버지니아 울프 시시 밀러에게라. 길버트 글랜드는 아내의 거실 작은 테이블 위에 어수선하게 놓여있는 반지와 브로치 가운데서 그 진주 브로치를 집어들고 사랑하는 시시 밀러에게라고 아내가 적어놓은 것을 읽어보았다. 비서인 시시 밀러에게까지 이렇듯 신경을 쓴 것은 참으로 안젤라다웠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친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은 선물일망정 챙겨놓았는지는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길버트 글랜드는 다시 한번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치 죽을 것을 미리 안 듯했다. 그렇지만 6주 전 그날 아침 집을 났을 때 그녀는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었대. 그녀는 피카딜리가 연속해서 차도로 내려 쓰다가 그만 차에 치여 죽었대. 지금 그는 시시 밀려를 기다리고 있었대. 그가 그녀를 오라고 불렀대. 어쨌거나 그들 부부와 그렇게나 오랫동안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작은 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대. 그렇다. 거기에 앉아 기다리면서 안젤라가 모든 것을 이토록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것은 아무래도 수상쩍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진지에게 빠짐없이 작지만 애성이 담긴 징표를 남겼던 것이다. 반지, 목걸이, 작은 중국 상자 세트 등에 받을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작은 상자라면 그녀는 사족을 못 썼다. 그런데 이 물건 하나하나에는 그의 추억도 서려 있었다. 이것은 그가 그녀에게 선물한 것이고 또 이것은 루비 눈이 박힌 이 에나멜 돌고래는 어느 날 베니스 뒷골목에서 그녀가 덥석 집어들었던 것이다. 그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작게 외치던 소리를 아직도 생생하게 그는 기억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일기장 이외에는 특별히 이렇다 할 만한 것을 남기지 않았다. 초록색 가죽 장성의 15권이나 되는 작은 일기장들이 그의 뒤쪽에 있는 그녀가 글을 쓰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결혼한 이래 그녀는 계속 일기를 썼다. 대단히 드물었지만 다툼이라고 할 수도 없이 티격태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모두 이 일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일기를 쓰고 있을 때 그가 들어오면 그녀는 어김없이 일기장을 덮고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안 돼요, 안 돼. 내가 죽은 다음에는 혹시 몰라도. 그녀가 이렇게 말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일기장은 그녀의 유산으로 그에게 남겨놓은 것이었다. 이 일기장만이 그녀가 살아있을 당시 그들이 공유하지 않은 유일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늘 그녀가 자기보다 더 오래 살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순간만 걸음을 멈추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했더라면 지금 그녀는 살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연속해서 곧바로 내렸었다고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의 운전사가 신문 과정에서 진술했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때 현관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그는 하던 생각을 접었다. 밀러 양입니다. 하녀가 말했다. 그녀가 들어왔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그녀를 혼자서 본 적이 없었다. 울고 있는 그녀를 본 적은 더더욱 없었다. 그녀는 몹시 슬퍼하고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안젤라는 그녀에게 있어서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다. 다성한 벗이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의자를 밀어주고 앉으라고 권하면서 그녀가 그 부류의 다른 여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시시 밀려와 같은 여인은 사실 수도 없이 많았다. 검은 옷을 입고 소형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우중충하고 작은 여인들. 하지만 안젤라는 연민의 존재였다. 평범하게 보이는 시시 밀려에게서 온갖 종류의 훌륭한 사실을 찾아내었다. 그녀는 더할 수 없이 신중하고 참으로 과묵하고 또한 신의가 있어 그녀에게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등 밀려 양은 처음에는 도통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애를 써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클랜든 씨, 용서하세요. 그는 우물쭈물했다. 물론 그는 이해할 수 있었다.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그의 아내가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여기서 일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길은 그의 뒤에 있는 글 쓰는 테이블에 머물렀다. 그녀와 안젤라가 주로 작업을 한 곳이 바로 여기였던 것이다. 안젤라에게는 출중한 정치가의 아내 몫으로 떨어지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의 생애에 있어 그의 아내만큼 그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다시 없었다. 그는 그녀와 시시가 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자주 보았다. 시시는 타자기 앞에 앉아서 아내가 불러주는 편지를 받아치고 있었다. 틀림없이 밀려 양도 그 일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다. 이제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은 그의 아내가 그녀에게 남긴 브로치를 건네주는 일 뿐이었다. 그런데 선물치고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약간의 돈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자기가 오히려 나을 뻔했다. 하지만 그 브로치에는 엄연히 사랑하는 시시 밀러에게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브로치를 집어들고 미리 준비한 짤막한 인사말을 하고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녀가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로 안다고 그는 말했다. 아내가 그 브로치를 애용했다며. 그랬더니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고 마치 그녀도 답사를 준비라도 한 듯 늘 귀중품이라 여기고 보관하겠노라고 했다. 그녀에게도 평상시에 입는 옷 말고 진주 브로치가 어울릴 다른 옷은 있겠지 하고 그는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그녀는 그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교복처럼 보이는 까만색의 작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때 그에게 퍼뜩 그녀도 상중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도 비극을 당했다. 그녀가 매우 좋아하는 오빠가 안젤라가 죽기 겨우 한두 주일 전에 죽었다. 무슨 사고였던가. 안젤라가 하던 말을 어렴풋이 기억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연민의 천재인 안젤라는 대단히 충격을 받았었다. 그동안 시시 밀려는 일어나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느낀 게 분명했대. 하지만 그로스는 그녀가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도 하지 않고서 그대로 보낼 수는 없었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며 그가 도와줄 방도는 없겠는지. 그녀는 테이블을 응시하고 있었대. 그녀가 앉아서 타이프를 쳤으며 지금은 일기가 놓여있는 그 테이블을, 그리고는 안젤라를 추억하며 멍해진 그녀는 도와주겠다는 그의 제안에 대하여 즉시 답을 하지 못했대. 잠깐 동안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대. 그래서 그는 되풀이해서 말했대. 장차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밀러 양? 계획이요? 괜찮아요, 클랜든 씨.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녀는 말했대. 그는 그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대. 그리고는 이런 종류의 제안은 편지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대. 지금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밀러 양, 혹시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돕겠으니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뿐이었대. 그러고는 그가 문을 열었대. 잠깐 동안 문지방에서 마치 갑작스럽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대. 클랜든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문을 열었대. 그도 처음으로 분명히 동정적이지만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한 그녀의 시선에 어리둥절했대. 언제라도, 그녀가 말하고 있었대.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일이 생기면 선생님의 부인을 위해서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떠났대. 그녀가 한 말과 그 말을 할 때의 표정은 참못 의외였대. 마치 그녀는 그가 그녀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을 믿고 바라는 듯 했대. 의자에 돌아오자 이상한, 어쩌면 환상적이까지 한 생각이 그에게 떠올랐대. 그가 그녀를 거의 알아차리지도 못했던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녀는 소설가들이 말하듯 그에게 쭉 연정을 품어왔던 것일까. 지나가면서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다 보았다. 그는 이미 50이 넘었다. 그러나 거울이 보여주듯이 아직도 대단히 준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엾은 시시밀러, 반점은 웃으면서 그는 말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이 농담을 즐기고 싶었대. 그는 본능적으로 아내의 일기가 놓여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대. 되는 대로 펼치면서 길버트는 너무도 멋져 보였다 하고 읽어나갔다. 마치 아내가 그의 질문에 답을 한 듯 했다. 물론 당신은 여자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시시밀러도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그의 아내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또한 그녀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항상 자랑스러웠다. 그들이 외식을 할 때면 그는 얼마나 자주 테이블 맞은편의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여기 있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가. 그는 더 읽어내려갔다. 그가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해 그들은 그의 선거구를 순회했다. 길버트가 연설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청중의 박수갈채는 대단했어. 모두 일어나서 그를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지. 나는 감격했어. 그 일도 생각났다. 그때 그녀는 단상 위 그의 옆에 앉아 있었대. 그는 자신을 흘깃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었대. 그녀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고여있던 것도. 그리고는 그는 몇 페이지를 넘겼대. 그들은 베니스로 갔대.
그는 선거가 끝난 후에 즐겼던 그 행복했던 휴일이 생각났다. 우리는 플로리안 가에서 경영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지. 그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때까지도 아기처럼 아이스크림을 좋아했었대. 길버트가 베니스의 역사에 관해서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 그는 내게 도제들이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여학생 같은 필체로 적어놓았다. 안젤라와 함께 여행하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그녀가 무엇이든 열심히 배우려 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마치 바로 그것이 매력인 것을 모르기나 하는 것처럼 늘 자기는 너무 무식하다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일기장을 펼쳤다. 그들은 런던에 돌아와 있었다. 나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늙은 에드워드 경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상사인 그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막강한 늙은이를 정복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는 빨리빨리 읽어나갔다. 그녀가 단편적으로 적어놓은 내용에 장면 장면을 채워넣으며 하원에서 저녁을 먹었다. 로브그로브 가의 저녁 파티에 엘 부인이 내게 길버트의 아내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고는 세월이 지나가자 그는 또 한 권의 일기장을 글 쓰는 테이블에서 집어들었다. 이 시기에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일에 몰두하게 되었다. 물론 그녀는 더 자주 홀로 있었다.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었던 것이 그녀에게는 커다란 슬픔이었음이 분명했다. 길버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하고 나는 얼마나 바라는지 일기의 한 부분에 적혀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자식이 없는 것을 그다지 유감스러워하지 않았다. 그 나름대로 인생은 너무도 충실했고 풍성했다. 그해 그는 정부에서 작은 직책을 하나 맡게 되었다. 별것 아니었는데도 그녀의 논평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그가 반드시 수상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글쎄, 그럴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여기서 그는 잠깐 멈추고 어떻게 될 수도 있었을까?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보았다. 정치는 도박이라고 그는 회고했다. 하지만 이 도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자 나이 50에는 끝나지 않는 것이다. 더 많은 페이지를 빨리빨리 훑어보았다. 한결같이 그녀의 생활을 구성하고 있었던 작고 시시껄렁하고 즐겁고 일상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다른 일기장을 집어들고 아무데나 펼쳤다. 나는 비겁하다. 나는 또 기회를 흘려가버리게 했다. 하지만 그는 생각할 거리가 많은데 내일로 괴롭히는 것은 이기적인 것 같다. 우리가 단둘이 보내는 저녁이 거의 없다. 무슨 뜻이지? 오, 여기 설명이 있군. 이스트 엔드에 있는 그녀의 직장에 관한 일이었다.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서 길버트에게 말을 했다. 그는 정말로 친절하고 매우 사상했다. 그는 조금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도 그때의 대화가 생각났다. 그녀는 그에게 생활이 너무 따분하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도 나름대로 일거리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녀는 무언가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바로 저 의자에 앉아서 이 말을 할 때 그녀가 너무도 아름답게 얼굴을 붉히던 생각이 났다.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조금 놀려주었다. 그의 뒷바라지와 살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일거리가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녀가 좋다면 물론 그는 전혀 이의가 없다고 했다.
일거리는 무엇인데 어느 지구 어느 위원회 단 과로에서 병나지 않는다는 약속만은 해야 해. 이리하여 매주 수요일 그녀는 화이트 채플에 갔다. 그곳에 갈 때 그녀가 입던 옷을 그가 몹시 싫어했던 기억이 났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듯 했다.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존스 부인을 만났다. 자녀가 10명이나 되었다. 남편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 릴리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느라고 무진 애를 썼다. 그는 건너뛰면서 읽어나갔다. 이제 그의 이름은 덜 등장했다. 자연히 그의 흥미도 반감했다. 일기의 어떤 부분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에 관해서 BM과 열띤 논쟁을 했다. BM이 누구지? 약자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 넣을 수가 없었다. 어떤 위원회에서 만난 어떤 여자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BM은 상류층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회의가 끝난 후 BM과 함께 돌아가서 그를 설득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는 속이 너무 좁았다. 그러니까 BM은 분명히 자칭 인텔이라고 하는 안젤라가 말하듯이 대단히 격렬하고 속이 좁은 남자였던 것이다. 그녀가 그를 초대했던 것이 분명했다. BM이 정찬에 와주었다. 그런데 그가 미니와 악수를 했던 것이다. 이 감탄부호는 그의 정신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뒤틀어 놓았다. BM은 잔심부름하는 하녀의 위상을 잘 모르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니까 미니와 악수를 했던 것이다. 아마도 그는 주로 부인들의 거실에서나 그의 견해를 토로하는 별 볼 일 없는 노동자였던 모양이다. 길버트는 그런 유형을 잘 알고 있었고 BM이 누구였던 간에 이런 녀석은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또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BM과 함께 런던탑에 갔다. 그는 반드시 혁명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바보의 천국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BM다운 말이었다. 길버트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직접 듣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그의 모습도 또렷하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다. 작은 체구에 땅딸막하고 수염은 거칠고 붉은 넥타이를 메고 있으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늘 그렇듯 트위드로 만든 옷을 입고 있고 평생 단 하루도 성실하게 일을 한 적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안젤라는 과연 그를 꿰뚫어 볼 안목이 있었을까? 그는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BM은 누구누구에 관해서 대단히 불쾌한 말을 했다. 그 이름은 주의 깊게 지워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누구누구를 비난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듣지 않겠노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그 이름은 지워져 있었다. 혹시 그의 이름이었을까? 그가 들어왔을 때 안젤라가 일기장을 덮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 이 생각은 그가 BM을 점점 더 싫어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세상에, 바로 이 방에서 주제넘게도 자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왈가왈부하다니. 그런데 안젤라는 왜 자기에게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무언가를 숨기는 것은 전혀 그녀답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솔직 담백함의 화신이었는데 그는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BM에 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선택해서 읽었다. BM이 나에게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날품팔이를 했다고 했다. 그 생각을 하면 나는 계속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모자 하나에 삼기니를 주고 사다니. 그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 관해서 이해해 보려고 머리를 쥐어짜느니
이 문제를 그와 제대로 토의할 수 있기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BM은 그녀에게 계속 책을 빌려주었다. 칼 마르크스의 다가오는 혁명, BM이라는 이름의 첫 글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런데 왜 전체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 걸까? 이름의 첫 글자만 쓰면 격식을 차리지 않는 어떤 친밀감이 느껴지게 마련인데 이것은 전혀 안젤라답지 않은 처사였다. 얼굴을 마주하고도 그를 BM이라고 불렀을까? 그는 계속 읽어내려갔다. 저녁 식사 후에 뜻밖의 BM이 찾아왔다. 다행히 나는 혼자 있었다. 단지 1년 전 일이었다. 다행히. 왜 다행이지? 나는 혼자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수첩에서 날짜를 점검해 보았다. 그날은 시장 관저에서 정찬이 있었다. 그리고 BM과 안젤라는 그날 저녁을 단둘이 보냈던 것이다. 그는 그날 저녁의 기억을 되살려보려고 애를 썼다. 그가 귀가했을 때 그녀는 자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가, 방 모습은 달라진 데가 없었던가, 테이블 위에 술잔들이 놓여있진 않았던가, 의자들이 바싹 끌어당겨져 있지는 않았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전혀 아무것도. 단지 시장 관저 정찬에서 그가 했던 연설만 생각났다. 그는 점점 더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었다. 상황 전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외간 남자를 혼자서 맞아들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한단 말인가. 다음 일기장을 읽으면 알게 될지도 몰랐다. 그는 서둘러 일기장 가운데 마지막 끝을 손을 뻗어 집어들었다. 그녀가 죽을 때 미완성인 채로 남겨놓은 일기장. 그 일기장 바로 첫 페이지에 그 망할 놈이 다시 등장했다. BM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 그는 대단히 초조해졌다. 그는 이제 바야흐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노라고 말했다. 나는 그로 하여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만약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협박했다. 그 페이지의 나머지 부분은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 페이지에 온통 이집트, 이집트, 이집트라고 적어놓았다. 그는 한자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해석은 단 한 가지였다. 이 악당 같은 놈이 그녀에게 그의 애인이 되어달라고 졸랐던 것이다. 그의 방에서 단둘이. 길버터의 얼굴에 피가 끓어올랐다. 그는 페이지들을 재빨리 넘겨보았다. 그녀는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름의 첫 글자 BM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는 단지 그이라고만 적어놓았다. 그이가 다시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어떤 결심도 하지 못하겠노라고 했다.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애원했다. 아니, 바로 이 집에서 그놈이 내 아내에게 그의 생각을 강요했단 말인가? 그런데 그녀는 왜 자기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잠시라도 망설일 수 있었단 말인가? 그 다음에는 내가 그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적혀 있고 다음 몇 페이지는 아무것도 쉬어있지 않은 채 있었대. 그리고 내 편지에 답이 없었다라고 쉬어있었대. 그러고는 다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페이지들이 계속되다가 그는 협박했던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고 말았다. 라는 문장이 나타났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지? 그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겨갔다. 모두 비어 있었다. 그러나 거기 죽기 바로 전날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그렇게 할 용기가 있을까? 그게 끝이었다.
길버트 글랜드는 일기장을 밀어내어 마룻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바로 자신 앞에 있는 그녀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피카딜리가 연석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강한 시선으로 노려보며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때 차가 왔다. 그는 참을 수가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는 전화가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밀려요.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누군가가 방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시시 밀려입니다. 마침내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비엠이라는 작사가 도대체 누구요?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그녀의 벽난로 위에 걸려있는 싸구려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긴 한숨 소리를 드디어 그녀가 말했다. 저의 오빠입니다. 그랬구나. 그녀의 오빠였구나. 자살한 오빠. 제가 해명해 드려야 할 게 있나요? 그는 시시밀러가 묻는 소리를 들었다. 없어. 없단 말이요. 그는 외쳤다. 그는 자신에게 남겨진 유산을 받았다. 아내가 그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다. 그녀는 죽은 연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연속해서 차도로 내려선 것이었다. 남편인 자신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연속해서 차도로 내려선 것이었다.